팀브레보와 저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경기도를 변화시켜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습니다.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은혜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. 조금 우려되는 거는 윤석열 당선자의 대변인 역할을 했었고 또 아바타라는 말까지 듣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민을 위한 건전한 정책이나 그런 경제 활성화, 일자리, 민생 이런 걸 가지고 하는 토론이 아니라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. 그렇지만 경기도지사 선거는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정을 잘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비전과 정책 콘텐츠를 제시하는 경쟁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. 상대 후보의 1호 공약이어서 제가 낸 게 준비가 안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. 경기도 공약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출마 선언 때부터 미래 대비와 민생 안정, 평화 공존과 균형 발전, 정치 교체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. 상대 후보의 공약도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. 설령 민생과 경제 부분에서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차별성은 일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은 일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.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김부레보와 저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금수저, 기득권 대변자냐 아니면 자수성관 수저 간의 대결이냐 또 윤석열 당선자의 대변인이냐 아니면 정말 경기도의 대변인이냐 또 국정운영의 초보 운전수와 30점 넘는 경쟁의 실력자와의 대결이냐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경쟁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드린 말씀이었습니다. 우리 31개 시국으로는 이 광활한 경기도와 1,400만 도민을 위해서 제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 가지고 맞춤형으로 선거운동도 하고 도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 경제 변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